낭만사전 플러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낭만사전 플러스에서는 세계석학 5인이 말하는 기술, 자본, 문명의 대전환을 담은 초예측 부의 미래를 다룹니다. 아, 그 5인이 누구냐? 1번 유발 하라리. 네. 사피엔스로 굉장히 유명하고 모호모데우스라는 그렇죠. 책도 있고 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스콧 갤러웨이, 찰스 호스킨스, 장 마르셀 티롤, 마르쿠스 가브리엘. 네, 이 다섯 명인데요. 자, 이 인터뷰를 한 사람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네. 유발 하라리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스콧 갤러웨이. 아, 이 사람은 뉴욕대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영미권에서 주목받는 지식인입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이 뽑은 내일의 글로벌 리더에 또 선정된 바 있는데 네.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국내에도 이제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듣고 스콧 갤러웨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책을 또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네, 특히 GAFA라고 불리는 구글 GAFA. 네. 네. 또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네.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찰스 호스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호화폐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세대가 비트코인이고 2세대가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가 카르다노라는 것인데 네. 바로 이 카르다노를 개발한 사람이 찰스 호스킨슨이에요. 와. 그래서 이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요. 네. 장 티롤은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와. 게임이론과 산업조직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툴루즈 경제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마르쿠스 가브리엘인데요. 독일의 이제 천재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24살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28살에 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 28살에 대학 교수가 됐다고요? 네. 28살에도 대학을 졸업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너무 학업을 오래 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제가 언제 졸업했지? 네. 떠올려봤어요.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네. 철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부터 현대 영어까지요. 10개 언어에 또 능통을 하고요. 네. 신실제론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읽고 있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네. 갖고 있고요. 세계가 존재하는데 네. 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뉴 리얼리즘, 네. 신실제론이라는 것과 이 책의 주제가 맞닿아 있는 것인데 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 다섯 명을 인터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루야마 슈니치라는 사람인데요. NHK 총괄 프로듀서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일본의 NHK 방송 욕망의 자본주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네. 그 방송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질문과 답변, 인터뷰 형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에게는 이 인터뷰 형식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경제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게 무슨 돈을 벌고 돈을 쓰는 활동이다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마루야마 슈니치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저 대신 저를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책을 편하게 읽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인터뷰가 갖는 아쉬움도 있죠. 개괄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지만 네.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네. 좀 부족하다, 네. 내용이 상세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좀 그쵸. 네, 단점도 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나 아니면은 스콧 갤러웨이의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든가 좀 더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책은 말하자면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다른 책이나 뭐 다른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더 지식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책의 원제가 요쿠보노 시온슈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자본주의 3인데 네. 이미 욕망의 자본주의 시리즈가 그 뭐 작년, 재작년부터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욕망의 자본주의라고 달면 책의 세일즈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이렇게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꾼 건데요. 확실히 초예측 부의 미래, 그러니까 부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네. 더 많이 해본다라는 이 함의, 그리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갖는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을 손에 들게 만드는 건데요. 먼저 유발 하라리부터 나와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약간 다르게 그렇죠. 바꿔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순서를 먼저 이 스콧 갤러웨이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스콧 갤러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파라는 이제 얘기로 지금 한창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제 기업이죠. 그 네 개의 기업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 기업이 이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긴 했지만 그 즐거움 때문에 빠지게 된 문제점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가파가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호소하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스콧 갤러웨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욕구에 호소한다라고 하는데 구글은 신, 애플은 섹스, 페이스북은 사랑, 아마존은 소비를 향한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평론가님은 이 대목 어떻게 좀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은 없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받는 것이 뭐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어떤 느낌? 네. 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것을 찾는 것.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욕망의 실체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뭐 구글은 신이다 이런 방식으로 통하게 되니까 아 이들이 누리는 지위가 결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제 종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죠.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이 신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네. 물론 구글이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는 좀 이렇게 그렇죠. 그 범주가 네, 맞아요. 약하긴 하지만 국내가 참 세계와는 좀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구글에 이렇게 그렇죠. 붙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 아플 때는 목이 아프면 이라고 치면 이렇게 쭉 그 맞아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우리를 성가시거나 괴롭게 만드는 온갖 물음을 해결해 주는 곳, 그렇죠. 즉 신에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검색은 기도와 같고 검색 결과는 은총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애플이 섹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뭔가 궁금해지는데 허나운 네. 평론가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잠깐만요 여기 애플 네. 요거 네. 저에게 네. 애플은 네. 남에게 과시하는 과시욕이죠 이런 거 갖고 있다 라고 하는데 네. 그게 말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냐면 애플은 섹스라고 하면서 이성 앞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더 좋은 파트너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남에게 과시하고 싶다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그렇죠. 갖고 있어.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뭐 이게 기능이 좋으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짐으로써 나는 고수입 종사자로 도시에 살면서 네.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때문인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 없이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또 교류가 없다면 외롭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이 페이스북이 생기기 전에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그 욕구를 풀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있더라도 이런 뭐 SNS나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페이스북이 이제 그 부재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네. 설명인 거죠. 페이스북이 우리의 심장과 감정에 호소한다라고 그렇죠. 쓰고 있고요. 아마존은 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더 적은 노력으로 획득하려는 우리의 소비 자아를 그렇죠. 착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뭐 아마존 요즘 또 직구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좋은 상품들 그리고 더 정말 저렴하게. 우리가 사실은 생활에 별로 필요 없지만 보니까 사고 싶은 것들이 그렇죠. 아마존에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파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들이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좀 궁금했는데 여기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가파는 시가총액 합계가 프랑스의 국내 총 생산을 웃돌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개 기업이 정말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네. 스콧 갤러웨이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기업들의 취직을 해라라고 권했다고 네. 하는데 본인은 또 이 가파의 주식도 갖고 있다고 네. 얘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기업들이 너무나 커졌고 그쵸. 또 부작용도 심해졌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그쵸.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조세 회피 문제도 항상 뉴스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 기업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데 뒤로 보면은 기존의 악성 기업들이 해왔던 그런 세금 감면을 불법적으로 받던가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또 탈법적인 행위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미국에서 월마트가 10년간 낸 법인세가 640억 달러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아마존은 14억 달러만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배인가요? 20배가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 세금을 낸다. 근데 월마트보다 아마존의 매출액이 그렇죠. 훨씬 높잖아요. 네, 높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월마트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판매직 사원이든 뭐 유통업 사원이든 간에 많이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예전의 기업 같으면 전통적인 기업 같으면 2만 명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가파 같은 데는 뭐 10분의 1 수준의 직업만으로도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사실 고용 창출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창출했는데 사람들의 일거리는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회피 문제 같은 경우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넷플릭스 영화로 만들었던 시크릿 세탁소에서 맞아요. 또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코믹한 방식으로 뭐 게리 올드만도 나오고 메릴 스트리, 그렇죠. 뭐 안토니오 반데라스 등등의 주연급 배우들이 여기에 다 출연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세 회피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또 설명하고 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렇죠. 파나마 같은 곳에 조세 피난처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네.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의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것도 불이익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하나 굉장히 마음 깊이 이런 게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포털에 가가지고 다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령 영화 관련해서는 포털보다는 더 자세하고 정확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국내 그 포털에 가게 되면 종종 틀린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틀린 정보를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다 사이트마다 있는데 포털로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정보의 권력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맞는 정보이든 틀린 정보이든 네. 거의 것이 하나로 획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럼 해결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스콧 갤러웨이가 하는 얘기는 이들의 독점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대 기업들을 분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경쟁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오히려 이 자본주의의 총알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이 경쟁 자체를 무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또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은 SNS가 활성화되었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또 그 사진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처음에는 경쟁 그 기업이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그 서비스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경쟁이 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정보도 몰리고 모든 이익도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것이 생기는 시장이 건전해지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스콧 갤러웨이는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 기업을 분할해서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됐던 예를 또 언급을 해요. 스탠다드 오일의 뭐 그 회사 분할이라든가 그렇죠. 또 AT&T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드는데 확실히 이 독점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이 챕터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그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 스콧 갤러웨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찰스 호스킨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강한 이미지는 비트코인, 그건 돈을 벌게 해주거나 혹은 투기에 가까운 것이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죠. 쪽박을 차게 되는 맞아요. 그런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얽힌 범죄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직도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오히려 시장의 공정성을 가져와가지고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췄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고 또 독점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뭘까 과연 내 생활에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이후에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이건 정말 초보적인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스콧 갤러웨이 다음에 찰스 호스킨슨의 이야기를 바로 소개해드리는 까닭이 아까 가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가파에 대항해야 한다라는데 찰스 호스킨슨도 역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독점을 막는 어떤 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또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암호화폐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다양한 능력, 아이디어, 지식, 스킬을 지닌 사람들이 시장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데 있다는 것. 네, 바로 이제 지금 허위평론가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네. 이 가파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뭐 이제 개인정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화돼서 그것이 다 그들의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놀랐던 건 2년 전이었죠. 이제 집을 다시 꾸민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가파의 몇몇 군대를 통해 가지고 물건들을 구입했는데 그 이후로 그것과 관련한 광고들이 정말 무더기로 쏟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안 보면 되지, 안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제공을 하면은 혹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죠. 나서 쓸데없는 것도 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바로 그것이 내 개인 정보를 그곳에 넘겼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불편함, 불이익 그런 거겠죠. 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실제로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단지 교환, 중개를 그렇죠.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러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콘트랙트라고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여기에 좀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콘트랙트에 대해서 90쪽에 나와 있는데 네. 잠깐 소개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프로그래밍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계약 내용이 자동 이행되는 시스템, 즉 제3자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을 독점하고 운전기사를 착취하는 중앙 집권화된 기업은 소멸하고 말 거예요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결국엔 저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찰스 호스킨슨이 결국 암호화폐나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이 결국 그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 그러니까 왜 화폐를 국가만 발행해야지? 그렇죠. 네, 개인들이 그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라는 이른바 빅브라더로부터의 탈출. 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중앙으로 집권이 된다면 중앙에서 각각의 개인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찰스 호스킨슨의 견해에 또 반박하는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 장티롤입니다. 맞아요. 네. 이 장티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또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니다. 네. 오히려 이것이 갖고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고 화폐를 이제 쉽게 개인이 그리고 기업이 발행을 하게 된다면 경기 부양을 이제 촉진해야 되는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티롤은 아예 단정하듯이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아예 해버리죠. 암호화폐는 거품이다라고 그렇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돈 세탁, 탈세, 암거래 등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그쵸. 때문에 이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실제로 뭐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 과연 거기가 투명하게 운영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하는 사례도 뉴스에 종종 보도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티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선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한 것처럼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좀 더 건강에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견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암호화폐가 거품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암호화폐 때문에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이 화폐 주조 차익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실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공적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복지 관련해 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된 수익을 그런 데다가 또 쓸 수 있는 건데요.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공적 효과를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가 거품인 세 번째 이유는 금융 정책이 훼손된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이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이 화폐 같은 경우는 통화량을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경기 부양책과 또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공급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응이 전무하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열풍, 그러니까 비트코인 열풍이 불러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거 빨리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그렇죠. 인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거를 알고 싶어하고 또 거기다 다 하게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품이다라는 것을 발생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개인의 그 손해가 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장티롤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장티롤이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그 비판적인 견해 그리고 이 공공의 영역의 중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뒤에 마르쿠스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철학자의 입장에서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또 자본주의 그렇죠. 탈진실의 문제를 다룹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짜 뉴스가 네.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팩트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받았을 땐 팩트에 기반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팩트가 아니라 의견에 가까운 내용들 그리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내용들을 마치 진실처럼 호소해가지고 사회적인 혼란을 또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또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탈진실의 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나치가 홀로코스트 유태인 이 대학살을 저질렀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적이 없다. 그거 다 꾸며진 거다. 네. 라고 막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아 그래? 아 나치가 그런 일을 안 저질렀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예가 이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아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탈진실을 네. 지금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지식과 의견을 구분하는데요. 지식은 사실에 기반을 둔 겁니다. 허나문과 허위가 교보문고 낭만서점을 진행하고 있다는 네. 사실이죠. 아, 네. 이건 뭐 지식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허나문은 지금 부천 모처에서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네. 탁구를 치고 있다. 아. 이건 네. 어디에서도 증명되지 않은 거죠. 거짓. 가짜뉴스.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막 이 의견을 마치 사실이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호남문 평론가가 탁구 친다더니 세상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호각을 겨룰 정도로 그렇죠. 실력 늘었대라고 뭐 일파만파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이 뉴스로 지금 소비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사실이냐 호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정보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주의, 그러니까 내추럴리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모든 것의 우위를 점하는 이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덧붙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라는 그렇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예전에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한 신봉 같은 것들의 마지막 비극적인 결과가 이제 전쟁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기업들의 이제 독점 그리고 그 독점으로 인한 정보의 중앙 그 집중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통제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계량화라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은 수치화되고 그렇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그런 수치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어떻게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네. 쓸모없음. 오히려 그 쓸모없음이 수치화되는 세상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수치화는 딱딱 맞게 모든 것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항상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창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의력 발생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네. 바로 이 쓸모없음 쓸데없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자유와 우연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걸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이 와인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체험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연주의는 여기에 가격을 매겨버린다는 그쵸.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쵸. 자연주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 이건 무가치한 거야 라고 평가절하해버릴 때 그쵸. 인간의 삶이 폐색되어버린다라는 건데요. 저도 여기에 확실히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되는 그런 방식은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영화계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항상 큰 영화들, 그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보게 됐을 땐 큰 영화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관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수치로 봤을 때는 그 영화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관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멀티플렉스는 멀티인데 그 멀티가 한두 영화에 집중된다. 그렇다면 수치는 당연하게 그 영화에 몰리고 다른 영화들은 수치가 낮게 나오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큰 영화에 몰려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바로 또
부정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마르코스 가브리엘은 고전 소설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와 우연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얻는 만족감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만족감을 선사하죠. 그렇죠. 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네. 실은 그 행복이 양적인 행복이 아닌 네. 그러니까 질적 행복의 차이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만족감이라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네.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이제 이야기가 종료되고요. 그렇죠. 저희가 유발 하라리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이 이야기를 가장 뒤에 하는 이유가 이 자연주의에 대한 이 물음을 이 마루야마 슈니치가 바로 유발 하라리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주의와 과학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주의는 진정한 지식이란 자연과학 지식이 한정된다는 견해인데요. 자연주의는 자본주의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알아서 발전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발 하라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를 이해하려면 실은 뒷장, 마르쿠스 가브리엘 이야기를 들어야 좀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죠. 아마 유발 하라리가 국내에서 워낙 이제 인기를 끌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를 첫 장에 둠으로써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이제 구성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당연히 자연주의와 이 자본주의가 얽힌 이 신화를 비판합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투명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상의 질서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시장은 혼자서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음을 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티롤 같은 사람이 국가가 이제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이제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욕망을 자극하는 것. 이 욕망이 실은 텅 빈 개념인 거잖아요. 아무리 달성을 해도 그 다음을 원하게 되는 것. 네. 그런 점에서 근대 과학과 자본주의는 매우 닮은 시스템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물건 지금 가져온 것처럼 이런 이 태블릿 PC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형태의 태블릿 PC가 나오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지만 광고에서 이것을 갖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불안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또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사게 되는 방식 그런 방식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면 그 뒤에 올 자본주의의 미래를 유발 하라리는 감시 자본주의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이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누군가는 다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시당하게 된다는 거죠. 개개인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은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예전의 기업들은 실물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정말 적정한 값을 매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파라든지 큰 기업들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충족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욕망을 네. 또 충족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금 자유시장이 자연주의적이다라고 했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유발 하라리의 진단인 거죠. 네,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자본주의 키워드로 삼는 것이 데이터인데 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와 권력의 원천인 데이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 들이 다 갖고 있죠. 네. 어떤 사이트든 가입하려면 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누르지 않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광고를 받고 싶진 않은데 이미 그 개인정보 할 때 동의하지 않았냐고.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적인 식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개인의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물론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한데 네. 자기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정보를 뭐 우리가 그렇지 않으리라 믿긴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안에 거기서 모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기업이 있다면
한 개인의 정보가 그 여러 모기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미래가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혹은 네. 이걸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갖지 못하는 저로서는 네. 아, 부의 미래와는 참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겠구나. 네. 혹시 허위평론가님의 미래일까요? 네. 그렇기 저희 때문에 미래도 되겠네요. 저는 네. 부를 쟁취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부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설정해 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 품고 있는 욕망은 물론 그 욕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이 또 이 개인 사생활의 데이터가 중앙 집권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버그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유발 하라리의 이 통찰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켜야 할 걸 보통 매스컴에서는 일자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인간은 어떻게 우리의 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뭐, 대표적으로 시인 그다음에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 빼앗을 미래로부터 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일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 그 일자리가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 그것이 위험한 직군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긍정해도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처럼 일자리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인간이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언급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알고리즘에 맞서서 인간의 실직을 막겠다는 계획이 실제 성공하기 어렵다. 네,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렇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그 돌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 1%의 그 극소수가 99%의 부를 넘어선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렇게 평형,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인 미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방식의 해결이 될 수 있을까를 이 초현측 부의 미래는 좀 이렇게 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다섯 명의 얘기가 서로 상반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공명하는 지점도 있으면서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데요. 네. 호남 평론가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다섯 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의 횡포 에 맞서서 갑파 그렇죠. 개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국에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우리의 미래와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 블록체인 같은 거는 도대체 이건 뭐 좋다는 부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그래도 쓸데없는 짓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네. 그것이 인간적인 가치에 더욱 부합하는 행위가 아닐까? 라는 또 결론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책에 대한 한줄평 공유해 보겠습니다. 허위평론가님의 한줄평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한줄평을 장티롤 교수의 말을 빌려서 좀 정해왔는데요.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친 욕망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지나치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욕망이 가파와 같은 디지털 거대 기업들을 배불리 만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시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장은 너무나 가혹해라고 말이죠. 네. 하지만 시장의 효율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스템이 경쟁했지만 사실상 자본주의의 승리로 현재 귀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물론 그 자본주의 이유를 고민하고 있지만요. 장티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장은 우리 세상과 우리 마음을 보여줄 뿐 그것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친 욕망입니다. 라고요. 금융시장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 다시
성찰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자본주의에 있어서 커다란 해결책 혹은 네. 어떤 통로가 될 거라는 걸 언급을 하는데 전 여기에 좀 크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전환평론가님은 어떤 한 줄 평 준비하셨어요? 저의 한 줄 평은요 이렇습니다. 디지털의 종속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다. 네. 그 개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가파를 통해서 개인을 드러내긴 하지만 네. 사실 개인을 드러낸다기보단 개인의 모든 것들을 기업에게 넘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런 일탈적인 네.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일탈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범죄가 아니라 그런 기업이나 시스템에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그 밖으로 나오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초예측 부의 미래를 읽으면서 결국 내가 갖게 될 부라는 것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예, 이렇게 디지털의 종속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한 줄 평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네. 좀 떠올려보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게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분명히 현실에 발딛고 있는데 그들 다 그 전동 수트 같은 거 착용하고요. 그렇죠. 예, 이거 VR 안경 쓰고 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막 생활을 하는데 아, 저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게임 캐릭터로 거기서 무한정 노동을 하게 막 그렇죠. 예,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미래가 적어도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였거든요.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계속 빠져드는 이유가 현실에서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가상현실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레디플레이 1에서는 거대 그런 데이터 기업이 네. 독점을 하고 있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한 개인이 혹은 그 한 개인과 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깨긴 하는데 그러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또 규율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낭만서점 플러스에서는요. 초예측 부의 미래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부의 미래를 상상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 읽고 독후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의 미래라는 것 관점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의 이후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이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물론 그 부분이 이 초예측 부의 미래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혼란한 시대에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형국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가 또 이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았을 때 밝은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 책이 200쪽이 안 넘어요, 여러분. 행간도 네. 넓습니다. 네, 인터뷰 형식이라 읽기가 아주 편하니까요. 손에 한번 들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낭만서점 플러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낭만서점 본방송으로 찾아와서 재미있는 문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